그 진짜 많이. 그렇게 하면 사진 못 찍어요. 기자님. 우리 세관에서 쓰는 그 마약 탐지견의 대종을 이루는 게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입니다. 이게 마약 탐지견으로서 좋은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했고요. 지금 7마리가 복제돼 가지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. 마약 탐지견을 통한 적발률이 한 40% 되는데 우수한 마약 탐지견을 갖고 있으면은 이 40%를 60%, 70%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. 복제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데도 되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이제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면서 점잖고 또 이제 훈련을 했을 때 훈련을 이렇게 소화해내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.